닮으신 분을 한번 모셔봤어요. 근데 이분이 박상민 가수보다 더 잘생겼어. 핸섬 보이. 왜냐면 박상민 가수는 여기 수염이 있죠, 그죠? 근데 수염도 깔끔하게 깎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핸섬맨으로 나오십니다. 아, 요즘에 그 충무로의 밤이라는 그 노래로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전문기 가수님입니다. 아, 전문기 가수님 한번 무대로 모셔볼까요? 전문기 가수님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참, 이렇게 환호를 해주셔야 가수가 노래를 잘할 수 있습니다. 가수는 박수를 먹고 사는 사람이고요. 맞죠? 네네. 전문기 가수님 첫 번째 들려주실 노래가? 잊혀진 계절. 잊혀진 요정. 계절. 야, 10월의 마지막 밤. 네, 여러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기 가수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네. 제가 네. 작년에 여기 또 동축대 때 제가 왔었습니다. 아, 예. 네, 작년에 뵙고 또 오늘 이제 여러분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또 매번 네. 저를 이 축제 때 그 불러주시는 동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아, 네. 앞으로 20분 동안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멋진 무대 선사해드리는 전문기 가수님의 노래 잊혀진 계절 음악 주세요. 박수! 박수!
예.
당신을 위해서 수많은 사연들을 내 얼굴에 묻어놓고 무작정 가슴을 나는 정말 바보야.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메들리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네,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를 많이 주세요. 다 나오셔가지고 한번 춤 멋지게 추시고 메들리 네. 신나게 한번 놀아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주세요. 네. 음악 주세요. 눈물로
울고 넘는 우리만 우울한다 소리가 우리의 손눈물여 고개마다 구길마다 울었어 소리쳤어 지 가슴이 터지도 좋다! 좋습니까? 앵콜을 들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리고 경품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경품을 여러분께 다 놓아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집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우리 충무로의 밤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기 가수님 여러분 노래 너무 좋았죠? 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전문기 닮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예, 경품 추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가져가실 행운의 주인공 예. 네, 19번입니다 19번 계실까요? 19번 확인해주세요 번호 예, 자전거 가져가실 행운의 주인공 19번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셋, 둘, 하나. 네, 19번 맞으세요? 네, 아니시면은 예. 자, 633번입니다. 자전거를 가져가실 행운의 주인공 633번 안 계실까요? 안 계십니까? 자전거 날아갑니다.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다시 뽑아주세요. 네. 또 빨리. 네네네. 하나만. 네. 네. 예, 8000, 아, 9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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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오, 이야. 축하합니다. 자전거 전달해주세요. 네, 우리 학생한테 돌아갔습니다. 학생한테 잘 타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 바라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다시 하나만 더 뽑아주시죠. 네. 자, 이번에 신라면 주인공 예 338번입니다 네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만 뽑아주세요. 네 병원권 추첨 하나 해주세요. 네 다음에 가져가실 이게 뭐죠? 이게 뭔가요? 캐리어. 아, 캐리어. 장보러 가실 때, 마트 가실 때 캐리어. 여행용 캐리어. 33번 계실까요? 33번. 안 계신가요? 있어야지, 나오고 있어요. 아, 갖다 드리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네, 어머님, 33번 확인되셨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전문기 가수님. 네. 감사합니다.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